올한 해를 뜨겁게 달군 대구 경북 10대 뉴스. 이번엔 총선입니다.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은 보수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며 보수의 텃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은 25개 선거구 가운데 24개 선거구를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이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1개 의석 역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전 자유한국당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홍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강한 복당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당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2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선의 김부겸 의원도 보수의 아성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전체 의석을 보수당이 가져가면서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경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경쟁이 없어져 버리면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아주 떨어져요. 유권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또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는 이런 악순환 속으로 지금. 총선 이후 후폭풍도 이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 경북 현역 의원 12명이 조사를 받았고, 지난 12월 17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